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양병기에 이렇게 물을 한번 내리면 고무가 들어 올라오면서 물이 빨려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물을 내려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예, 물이 이게 빠져요. 자, 이거를 보통 저희가 물을 한번 살짝 내리면은 손을 떼면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눌러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저 물 탱크 안에 보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물을 이게 다시 내려가요. 한번 내리면 다시 바로 내려가죠. 저게 지금 저게 무거워서 그래요. 바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 부속을 교체하려고 그래요. 지금 고무막에 고무 덮개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앵글 밸브, 양변기로 올라가는 밸브를 잠궈줄게요. 꼭 잠그시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빼줄게요. 꾹 누르고 줄게요. 꾹 누르고 네, 다 빠졌죠? 이 상태에서 저 안에 있는 고무 덮개를 빼려고 합니다. 이 고무 덮개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그리고 이쪽에서 쏙 빼면 이게 나오죠.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타입이에요. 이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밑에 뚜껑이 있죠. 이게 지금 소변기 타입, 대변기 타입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보면은 소변기용, 대변기용이라고. 밑으로 내리면 소변기, 위로 올리면 대변기. 그래서 소변기 대변기용 타입 옛날 건데 요새 잘 안 써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떠 있어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버리고 제가 요새 걸로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저 밑에 이 안에 있는 건 이거랑 거의 동일한 제품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면 돼요. 이렇게 빼는 거는 여기서 들어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주면 그냥 걸쇠가 있어서 빠져요. 물론 요 타입도 있고요. 고무 바퀴가 있어요. 고무 박행도 이렇게 놓고 옆에서 구멍에 맞는 것끼리 그냥 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딱 눌러주고 네.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낄 거는 요걸 한번 껴볼게요. 자, 가르쳐준 대로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이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 항상 이 속으로 끼는 타입이 있는데 그냥 이 속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주고 이거는 제가 왜 속에다 집어넣는지 이 양금이 설치할 그 시공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걸 여기다 어떻게 꽂냐면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줄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은 양변기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너무 헐렁해졌으면 안 돼요. 줄을 좀 보시면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물을 한번 이제 채워볼게요. 이제 물을 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다 찼으면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제 그 고무 덮개, 지금 양변기 덮개를 막았어요. 자, 제대로 살짝 헐렁한 느낌, 그 줄이 헐렁한 느낌은 있는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물을 한번 이제 내려볼게요. 자, 자, 이렇게 고무 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이 내려가면서 동시에 같이 덮여야 되죠. 아까 그거는 옛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있어서 한 번에 그게 들뜨지가 않아서 자꾸 덮이는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 집에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덮개 하나 사셔다가 이렇게 교체하면 됩니다. 천우점에 한 1,500원, 2,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다가 교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